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오늘은 오칠 보관 방법에 대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아, 저놈의 매미 새끼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오칠의 보관 장소로 적당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금고, 옷은 소중하니까요. 2번 옷장, 발음이 닮아서. 3번 냉장고, 자리가 많이 남아서. 정답은 3번 냉장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옷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옷은 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이고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더운 상온에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수액이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옷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한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적 사고방식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대꾸가 아주 심합니다. 옷의 경화 메커니즘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칠 원액 속에 라카제라는 효소의 활동에 의해 단단한 도막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이 라카제는 25도에서 30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40에서 60도 사이에서 라카제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소가 부패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여름의 날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칠이 부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역한 냄새도 나고 말랐을 때 윤기도 없어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라카제의 부재로 인한 건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생칠이야 원래 역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윤기가 없으면 다음 칠을 예쁘게 잘 올리면 되는데 건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납품이나 전시 반입이 코앞인데 말이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잘 마르던 생칠이 일주일 휴가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왔는데 갑자기 잘 안 마를 경우 오칠이 부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네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마를 때까지 놔두는 겁니다.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언젠가는 마를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안 마르는 생칠 위에 새로 구입한 싱싱한 생칠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얻은 제 뇌피셜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패한 생칠은 라카제만 없는 거지 우르시올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제는 있는데 인부가 없는 격이죠. 그래서 싱싱한 생칠을 추가로 발라서 라카제를 공급해주면 먼저 바른 옷에 우르시올을 이용해서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하루나 이틀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 이렇게 못쓰게 된 생칠이 더 이상 오칠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가 혹시나 해서 살에 발라봤더니 옷이 오르더라고요. 우르시올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방법, 이건 두 번째 방법과 연관이 있는데요. 못쓰게 된 생칠을 사용하실 때 싱싱한 생칠을 일정 비율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라카제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신난다 신나로 신나게 다 닦아내고 새로 구입한 생칠을 바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속 편합니다. 생칠이 상하려면 약간 케바케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름 다 갔는데 이제서야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요? 더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구입한 생칠 1kg가 다 상해버렸어요.